경남에서 나온 115번 환자의 잠복기가 오는 23일 끝날 것으로 예상돼 경남은 이번 주 최대의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메르스 여파로 복지시설마다 무료급식이 중단되고 요양원과 양로시설에 사람들의 발길이 끊기면서 노인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오토바이를 탄 10대들이 신호대기 중인 시내버스에 분말 소화기를 뿌리고 달아났습니다. 하마터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가짜 통장을 만들어 고객 돈 105억 원을 횡령한 신용협동조합 직원이 구속됐습니다. 고령자인 고객이 계좌번호를 확인하지 않는 점을 노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경남은 이번 주에 메르스 최대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경남에서 나온 115번 환자의 잠복기가 오는 23일에 끝나기 때문에 이번 주 안으로 추가 환자가 나오지 않으면 큰 고비를 넘기게 됩니다. 천연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남에서 유일한 메르스 115번 환자는 지난 11일 확진 판정이 났습니다. 115번 환자와 접촉한 인원은 500명을 넘어 경남을 초비상 상태에 빠뜨렸습니다. 다행히 닷새가 지난 지금까지 추가 환자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메르스는 바이러스 접촉 4일을 전후에 발병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번 주가 중대 고비가 됩니다. 23일까지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조할머니에서 우리 도내에 접촉자로서 양성이 나올 확률은 거의 없다. 메르스 최대 잠복기는 14일 정도. 115번 환자가 격리되기 전 마지막 접촉자들이 발병한다면 오는 23일 이전이 됩니다. 경남 메르스 관련자는 환자 1명을 포함해 모두 736명. 이 가운데 115번 환자와 접촉했던 힘찬 병원 방문자 99명을 포함해 117명이 별다른 증상을 보이지 않아 관리에서 해제됐습니다. 현재까지 278명이 자택격리, 병원에는 89명이 격리돼 있습니다. 대책본부는 이들에 대한 관리가 확산 방지의 관건이라고 보고 밀착 감시하고 있습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마산의료원에 10실 60병상 규모의 격리 대상자 전용 병동을 확보해 두고 있습니다. 경남에서는 메르스 신규 의심자 검사와 확인을 위한 2차 재검사가 이어지면서 하루 20건 안팎의 판정 검사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천현수입니다. 메르스 내 확산이 어르신들에게는 또 다른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복지시설마다 무료급식이 중단되고 요양원과 양로시설에는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루 평균 노인 450여 명이 이용하던 복지관 무료급식소입니다. 점심시간이지만 북적여야 할 급식소가 텅 비어 있습니다. 메르스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11일부터 운영이 중단됐는데 전국 대부분의 급식소가 같은 상황입니다.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은 노인들 일부는 컵라면으로 끼니를 해결하는 형편입니다.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은 나가서 식사 시내에 식사를 하고 보증한 여러분들이 다 행패에 다 능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특히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은 무료 차량으로 급식소를 이용했지만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결식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아버님 식사하고 계시죠? 언제부터 하는데? 7, 80대 노인 19명이 생활하는 노인 양로시설입니다. 일주일에 두 번 이상 정기적으로 이어지던 자원봉사자들의 발길은 메르스 사태 이후 뚝 끊겼습니다. 봉사자들 손길로 다 이렇게 목욕 다 했는데 지금은 이제 직원들이 다른 일을 못하고 이제 그 일에 매여야 되니까. 메르스 감염 우려로 가족들의 면회가 제한되면서 외로움과 고립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전국을 강타한 메르스의 여파에 노인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메르스 감염 위험을 크게 줄여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메르스 안심병원 전국 161곳 가운데 경남에는 파티마 병원에 이어 5곳이 추가로 지정됐습니다. 보건복지부가 2차까지 신청을 받은 메르스 안심병원은 경남에는 1차에 창원 파티마 병원이 지정된 데 이어 2차에 힘찬 병원과 한마음 병원이, 사천시에 삼천포 서울병원이 지정됐고 진주 고려병원은 내부 점검 후 지정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토바이를 탄 10대들이 신호대기 중인 시내버스에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분말 소화기를 뿌리고 달아났습니다. 하마터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김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호 대기 중인 시내버스에 오토바이 석대가 접근합니다. 운전석을 향해 기습적으로 소화기를 뿌립니다. 내가 무슨 뭐 잘못했나? 아이고 이러시구나. 방향차 지나가면 앞에 안 본다 아닙니까? 그 정도로 많이 먹어든다니까. 황당한 기라. 뭐 숨은 50cm 정도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버스 반대쪽에 오토바이를 바짝 붙인 뒤 분말 소화기를 쉴 새 없이 뿌립니다. 하얀 분말은 열려있는 창문을 통해 순식간에 차량 안으로 번지고 공포를 느낀 남성 승객은 다급히 차에서 내립니다. 이른 아침 시각이라 승객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시야가 가려진 버스 기사가 좌회전 도중 차를 멈추는 바람에 큰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공동적으로 소화기를 분사한 행위는 공동폭행에 해당됩니다. 교통사고라든지 상당한 교통 운행에 지장이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경찰은 오토바이 운전자 16살 허모군 등 6명을 붙잡아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준원입니다. 고객 돈 105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신용협동조합 직원이 구속됐습니다. 이 직원은 340개가 넘는 계좌를 마음대로 손댔지만 고객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송금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합원 수 1,000명이 넘는 남해의 한 신용협동조합입니다. 25년 동안 이곳에서 근무한 49살 장모 씨는 고객들이 믿고 맡긴 돈 105억 원 상당을 수십 년간 빼돌렸습니다. 피해 고객만 155명의 계좌는 모두 347개에 이릅니다. 올해 3월 다른 직원이 전산상과 실제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피해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고객이 돈을 맡겨 통장을 발행할 때 가짜로 금액을 적어 발행하고 돈을 빼돌렸기 때문입니다. 통장 표지에는 자신의 진짜 계좌번호가 적혀 있지만 안에는 같은 금액을 맡긴 다른 사람의 엉뚱한 계좌가 찍혀져 있었습니다. 그 예탁장에 일정한 이자는 그때그때 꼭 지급을 해왔습니다. 그 권원상을 계속 되다 보니까 예탁자는 이자를 받으니까 자기 계속 정상되어 있는 걸로 생각하고. 신협 측은 장 씨가 횡령 사실을 숨기기 위해 105억 원 상당을 이른바 돌려막기에 활용했고 이 가운데 25억 원을 개인적으로 썼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분들한테 피해가 간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빨리 법률적인 검토를 마쳐서 경찰은 장 씨를 횡령 혐의로 구속하고 고객들을 상대로 추가 피해 여부를 수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송금환입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은 롯데에 대해 시민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김해 지역 50여 개 시민사회단체들이 김해 관광유통단지 사업을 원래대로 이행하라며 롯데와 경상남도에 촉구했습니다. 오종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애초 경상남도와 롯데가 맺은 협약서에 김해관광유통단지 준공일은 지난 1998년 말까지. 하지만 20년이 다 되도록 착공조차 안 된 시설이 더 많습니다. 테마파크와 스포츠센터, 호텔 콘도 등 전체 11개 시설 가운데 6개가 착공조차 안 됐습니다. 김해 지역 50여 개 시민사회단체는 롯데가 약속과는 달리 아울렛 확장과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자 약속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롯데는 하루빨리 원래 계획대로 관광단지 설립에 약속을 지켜라! 지켜라! 또 경상남도에도 사업계획 변경을 승인하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자기들 사업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 경남도가 절대로 휘둘리지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시민들을 생각하고 도민들을 생각해서 이번 롯데 아울렛 확장 건은 절대로 안 됩니다. 롯데는 현재 사업 변경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학관 신념이 없으면은 또 옛날 우리 창원 그 지하도에 학관 내준 것처럼 또 돌아갑니다. 우리 주민들은 이 사업이 간절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을 해서. 시민사회단체는 롯데가 사업 변경을 추진할 경우 롯데 불매운동도 벌이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통영과 거제 앞바다에서 침몰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새벽 2시쯤 통영시 산양읍 인근 해상에서 40톤급 선박이 좌초돼 바다에 빠진 선원 11명을 출동한 해경이 전원 구조했습니다. 앞서 어제 저녁 7시 45분쯤 거제시 장목면 앞 해상에서 4.93톤급 어선이 운항 부주의로 좌초돼 선원 2명이 물에 빠졌다 구조됐습니다. 경남과 전남 지역 어민들의 멸치잡이 조업구역 다툼과 관련해 해상 경계를 넘어선 조업 행위는 유죄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전남 해역에서 조업하다 입건된 경남 기선 권현망 멸치잡이 어민들이 제기한 조업선 해상 경계 위반 상고심에서 상고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남 지역 기선 권현망 어민들은 지난 2011년 7월 전남 해역에서 멸치잡이를 해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최대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자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무상급식 문제 해결을 위한 경남도청과 교육청, 도의회 간의 3차, 3자 회의도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세 기관은 오늘 3차 중재회의를 했지만 초등학교 급식 방법을 두고 도청은 선별급식을, 교육청은 무상급식을 고집해 회의가 성과 없이 40분 만에 끝났습니다. 김윤근 도의회 의장은 도청과 교육청이 기존 입장만 되풀이한다면 중재가 무의미하다며 다음 회의 일정을 잡지 않았습니다.